안녕하세요, NCT의 테일입니다. 네, 오랜만에 교복을 입게 돼서 되게 기분도 좋고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네,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해찬이와 마크가 풋풋하니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NCT 활동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은데요. 그래도 우선 처음으로는 음악방송 1위를 해보는 게 네, 가장 처음으로 해보고 싶습니다. 다리가 길어 보이는 아이비클럽 교복 입고 멋있게 학교생활 하세요. 파이팅! 태환아, 패션의 완성은 아이비클럽! 안녕하세요, NCT 마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제가 입을 때 가장 좀 신경 쓰는 부분은 그 넥타이? 일단은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교복을 안 입었었단 말이에요. 네, 근데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타이 부분이 제일 뭔가 멋있었고 그 부분이 제일 네, 뭐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. 4월에 데뷔했었는데요. 네, 중국에서 첫 방, 풍음방에서 데뷔를 했는데요. 기억나는 건 일단은 확실히 연습 때보다 못했던 기억이 나요. 너무 떨려가지고. 네, 근데 그래도 좋은 기회였다고 꼭 기억하고요. 그리고 그 풍음방이 너무 큰 데여가지고 약간 좀 긴장했던 게 많이 기억나요. 일단은 많이 연구하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 거 많이 듣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일단은 가장 컸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태용이 형한테도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기도 했어요. 네. 네, 아이비 친구들 교복 예쁘게 잘 입고요. 학교 생활도 잘하고 다음에도 NCT 만나요. 바이. 여러분, 아이비 클럽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, NCT 윙윙입니다. 因为这是我一直想要做的事情，然后我也一直想成为一个能受到大家认可的一个人，一个重要的人。 天气要是冷了的话，那就待在家里吧，然后就不要出去了。公布有心明哈塞哟，fighting！IB Club，사랑해요。